중국 마우스들 폼이 쳤다. 요새 중국 무선 마우스들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상급 센서를 탑재했으며 40g에서 60g대 가벼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4만원도 안 하는 중국 마우스들. 한국 직배송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배대지를 이용하는 순간 배대지 비용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직배송이 되는 아즈아즈 AJ199라는 마우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생긴 거는 그냥 뭔가 흔하디흔한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과연 괜찮을지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5,000분 정말 감사합니다. 압도적 감사. 조금 주접떨고 싶긴 한데 구독 취소 누를까봐 참아볼게요. 앞으로도 좀 더 가성비 좋고 이쁜 녀석들 많이 찾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대기 가성비 마우스 특 박스 컬러 그냥 한 개로 통일되어 있음. AJ199는 3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블랙과 화이트, 블루, 핑크, 오렌지, 퍼플까지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블랙과 화이트는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블루와 핑크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마우스와 구성품의 깔맞춤, 이건 좀 센스 있는데? 케이블도 C타입 파라코드 케이블을 채택했네요. 파스텔톤의 색감이 맛있게 한데 LED가 상당히 멋이 없어요. 차라리 LED가 없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좌우 대칭형 디자인에 크기는 세로 119mm, 가로 61mm, 높이 37mm로 무게는 63g입니다. 타공상판을 꼈을 때는 60g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는 작지만 그렇다고 엄청 작지는 않은 아주 살짝 작은 편에 속하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허리가 잘록한 편이라 그립감이 G304 쪽은 아니고 바이퍼 미니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미니보다는 등이 살짝 높은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레노버 M300S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보통이신 분들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손이 큰 편이시다 라고 하면 좀 작다고 느끼실 것 같네요. 센서는 PAW3395 센서로 최대 26,000 dpi, 최대 추적 속도 650 IPS의 스펙에 현존하는 최상위 센서 중 하나를 탑재했는데요. 사실 뭐 최상위 센서라고 해도 체감하기는 거의 어려운데 비슷한 가격대의 마우스들과 비교해보면 상급 센서를 장착했다는 게 기분이가 좋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 30시간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안 쓰면 절전 모드로 돌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움직이기만 해도 절전 모드가 풀리지만 이 제품은 클릭을 해야 절전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소프트웨어도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만 있으니 LOD와 DPI 정도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같은 경우엔 메인 좌우 스위치는 후아노 스위치로 구분감도 뚜렷하고 클릭감도 괜찮았는데 휠과 사이드 버튼은 약간 텅 비어있는 듯한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은 적응해서 그려려니 생각이 들지만 초면에는 뭔가 쌈마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국 무선 게이밍 마우스 아즈아즈 AJ199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3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직구 특성상 초기 불량을 감안해야 하고 AS도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눈 돌아갈 정도로 엄청 막 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